수요 동작. 용어부터 보면 머리 아프지. 예문부터 보자고요. 도대체 얘네들이 수요 동사라고는 하는데 무슨 특징이 있을까? 그녀는 bring의 과거형 가져왔습니다. 나를 가져왔습니다.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.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라는 소리고요. 나에게 표를 얻게 해줄래요? 당신 나한테 표 좀 구해줄래요? 이거잖아요. 내가 표를 가지게 나에게 표 하나 주시겠어요? 뭐 이거잖아요. 그죠? 나에게 표 하나 주시겠어요? 그 다음에 ask 보니까 you a favor, 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이건데요. 이러한 동사들이 수요 동사래요. 앞에서 살펴봤던 자동사, 타동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? 하고 들여다보니까 목적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얘도 타동사인데? 근데? 명사, 대명사, 목적어. 그 다음에 또 명사, 목적어. 또 명사, 대명사, 목적어, 또 목적어. 명사, 대명사, 목적어, 또 목적어. 명사, 목적어, 명사, 목적어. 이렇게 명사가 나란하게 두 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. 나란하게 두 개 이어져요. 특징이에요. 누구의 특징이냐고? 수여 동사라는 것의 특징인데 이 말 왜 붙였을까? 수여라는 말이 우리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뭔가를 주다라는 뜻이에요. 뭔가를 주다. 사실 잘 보면 가르쳐 주다. 뭐 만들어 주다, 그 다음 뭐 가져다 주다, 뭐 주다 붙이면 되게 자연스러운 동사들이 대체적으로 수요 동사도 맞아요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은 받는 대상과 누구한테 줘요, 그죠? 받는 대상과 그리고 준다며 주는 것, 주는 물건, 주는 것, 이게 나란하게 함께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지.